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두 달간의 온라인 예배 결과,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충격 고백이라는 영상이 지금 한 26만 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가 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두 배 이상이 시청을 해주신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일 때 예배에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예배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오프라인 예배가 옳은 것인지 온라인 예배가 옳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비난할 생각으로 그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 중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들을 봤다고요.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서 자녀들을 깨우고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렇게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정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물을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로 다가오고 있는지는 재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라는 취지로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요. 오프라인 예배 나왔다고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겠죠.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그냥 예배를 해치워버리자는 입장으로 나온다면 아, 그건 역시 하나님 안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관계성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지적했던 것 한 가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두 달간 체질이 변해버린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 달간의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모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상당수가 거의 절반 정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사역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한 130년 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이요, 주일 출석만 한 5,500명 정도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달간의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가정마다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이제 한국교회 회복의 날로 정했으니 여러분 이번 주일은 대대적으로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연락도 하고 가정통신문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딱 주일이 됐는데요, 5,500명의 주일 출석을 자랑하던 교회가 그 예배 회복의 날, 교회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예배로서의 전환, 두 달간의 온라인 예배의 공백을 깨고 이제 새롭게 교회 회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날 2,300명이 예배에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영역은 바로 그 영역이었습니다. 무조건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 병원에서 아예 오실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 오프라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로 오프라인 예배를 떼어버리고 해치워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자세, 그런 자세가 길들여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역의 문제로서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즉,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소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 생각을 굽힐 생각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온라인 예배가 예배 카테고리 안에 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인간의 그 죄성, 그 본질은 편리한 걸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편한 걸 선택하고 싶어 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고 점점 편한 것, 편한 것, 편한 것. 인간의 죄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성의 무서움은 점점 그 죄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타협은 너무 쉽고요. 두 번 타협에서 세 번 타협은 훨씬 더 쉬워지죠. 그렇게 온라인 예배에 길들였던 성도들이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나오기 위해서 그 편리함, 익숙함을 깨뜨리고 나오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최후의 보루의 수단으로서 작용되어야 하지,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예배 형태로 자리 잡는다면 그때부터 한국 교회의 무너짐은 더욱 가속력을 낼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원래 드리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나온 게 아니지요. 그분들도 이 사태를 다 알고 있다고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적신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그러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저들이 욕을 하고 비웃고 비난할지라도 우리 그 주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만 계셔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으로서 나간다고요. 예배 한번 나감으로써 내가 받게 될 그런 피해와 아픔들, 손가락질, 비난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표현할 길 없어 온전히 늘 예배드리던 그 장소로 주님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최대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전히 조심스럽게 위험한 곳은 가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주일에 이 한 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왔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방역수칙 몸부림치면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한 가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사역자분의 증언입니다. 다른 교회 사역자분인데요, 그 교회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 오프라인 예배를 고수하고 있는, 오프라인 예배를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을 향해, 야, 너만 목사냐? 너만 목사야? 왜 유별나게? 대체 왜 그래 너?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통해 너만 목회하냐? 왜 너만 잘난 척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듣고 참고 견디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 세 달 동안 진행되었던 그 오프라인 예배 동안에요, 2시, 3시까지 거의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 좋은 신앙,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 일사가구의 신앙, 이것을 물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나에게 너만 목사냐? 왜 영웅심에 사로잡혀서 너를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예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교회는 헌금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 1만 교회가 문을 닫은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약 1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재정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이유는, 제가 지금 교회 문을 절대 닫아서는 안 된다라고 드리는 이 말씀은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목사님께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요, 단순히 헌금 때문에 혹은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나는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다른 목회자들과는 달라. 이런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교회가 완전히 그 지역사회에서 매장이 돼요. 언론에서 완전히 그 교회를 짓밟아 버린다고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음에도 감안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목회자의 심정, 그리고 혹여나 우리 교회 성도들 10년, 20년, 30년 함께 동거동락해온 그 성도들이 예배 나와서 이 전염병에 감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의 용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아픈 사실입니까? 근데 그 모든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그 순교의 신앙을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헌금 때문에 다른 목사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자기의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첫째, 저는 교회의 문은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며, 두 번째, 두 달, 세 달 지나오면서 우리가 보게 된 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취할 때부터 아셨잖아요. 다리 절고 눈 멀고 상한 것을 가지고 올 때, 야, 쟤네가 나를 저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쟤네는 나와의 관계성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이 되었구나. 하나의 형식이 되었구나. 그 안에 생명력은 없고 껍데기만 취해서 흔들고 있는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나는 그런 번제를 받지 않겠어.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으며 인애를 원한다.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두 달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드러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지켜본 결과 교회 안의 사역자들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전도사님, 이 영상 보고 오늘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주는 잘 드렸습니다.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면서 저의 예배 자세는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제 심령은 답답하고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가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바라보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본질과 주님과의 관계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정리정돈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더 좋은 것, 내 삶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고 선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